어제 김오수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근을 하면서 언론 접촉을 가급적 피해왔던 김오수 검찰총장인데 오늘 출근길에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날인데 혹시 당론으로 채택되면 추가 입장 뭐 준비 뭐 상태 계시면 있는지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사퇴 시점 같은 거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하여튼 뭐 현명한 결정을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고대하고. 이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태우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또 이런 비판도 받지만은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 같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김오수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일단 긴 하루가 될것 같다는 말 그렇게 길진 않았고. 격론 끝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오수 총장은 앞으로 거취 포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할수 있는 만큼 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뭐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확실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총장은 의미가 없다. 아마 저는 뭐이 여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에 본인도 아마 거취를 표명할 것 같고요. 근데 좀 전에 세다매니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기형적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OECD 국가 대부분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OECD 대부분과 기형적인 건가요? 우리나라 70년 동안 기형적인 구조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또 권성동 의원이 무슨 수사권 박탈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수사권 분리를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부분을 저 수사권을 넘겨주는 조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6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되면 수사권 조정하는 거 그동안 여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같이 주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죠. 아예 박탈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 공소청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프레임 전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프레임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 황운하 저 의원입니다. 증발해 버립니다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야당에서 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공소청에 대한 준비 기간 이게 아시겠지만 공소청 만드는 데꽤 오래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관들 모집하는데 엄청난 시간 걸렸어요. 1년은 동안 지금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대범죄 5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고 그걸 중수청 만들 때까지 넘겨준다? 그럼 그 6개요?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뺏고보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사법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해체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오수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여의도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곧바로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얘기도 참 궁금한데요. 네, 장 변호사님.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이 꽤 강경하게 나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입법 처리를 한다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건의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어떤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다만 이제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또 검찰 조직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말씀하시는 또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검찰, 그 당사자인 검찰이 본인들이 왜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자꾸 국민들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반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근본적인 좀 통렬한 반성이 있고 그 이후에 사과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조직 논리나 어떤 자신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 뭐 이유들을 설명하신다면 또 국민들이 좀 경청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고 그것은 그냥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잘 설득이 잘안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예.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뭐 경찰에 있던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에서도 내부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게 오늘 뭐그 변호사시니까 실제로 장 변호사님도 변호사 업계에서는 한70% 이상이
이렇게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뭔가 수사와 재판 과정이 다 지지부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렇게 제대로 들여주지 않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뭐 참여연대, 뭐 민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본질의 면에서는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한 조직이 너무나 막강한 뭐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모두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일선 이제 경찰 우리가 형사 사법 절차상 경찰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그 대원칙 하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뭐 경찰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보완해 줄지 이런 부분을 사실 국회에서 건강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투다 보면 알겠습니다. 사실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건강한 논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서는 뭐 격론 끝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아서 일단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채택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반응이 곧바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